상품증권 팟빵 애청자 되고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받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고객과 소통하는 시간. 오늘도 이 시간 기다리셨죠? 바로 고객과 소통해요. 시즌2 시간 돌아왔습니다. 금요일장인데요. 오늘 금요일장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수가 좀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또 하락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가 많이 코스피가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0.02%까지 이 낙폭을 정말 많이 줄였고요. 코스닥도 살펴볼게요. 0.61%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 힘을 더 내줬잖아요. 오늘도 과연 그런 기적이 벌어질지 한번 저도 소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채팅창 통해서도 여러분과 한번 소통해 볼게요. 네, 오늘도 수정이 누나 안녕하세요 하고 김레전드님 제일 먼저 반겨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통합시다. 네, 수정 오셨광. 네, 금요일이 되니까 나오셨네요 라고 하시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 많이 반겨주고 계신데요. 네, 잭송님도 비터수정님 하이용.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나와서 오를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저의 기운으로 이렇게 지수가 오를 수 있게 네 해볼게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장의 분위기 지금 이제 좀 반등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서로에게 응원하는 메시지 혹은 오늘장 어땠는지 다섯 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센스 있는 채팅창에서 센스 있는 말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키움증권 HTS 영웅문4를 사용하시는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 어려운 점 남겨주신 거를 바탕으로 또 오늘도 그 질문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꽃갈콘 기억하시죠? 꽃갈콘 시작할게요. 네, 오늘 사연 AB땡땡땡 고객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화면 번호 0130 관심 종목에서 종목을 클릭할 때 현재가 화면이 연동 안 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먼저 이 0130 여러분 화면 번호 0130 알고 계신가요? 이 관심 종목이라는 거 주식을 하고 있다면 또 영웅문포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누구나 나는 이 종목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 생기실 텐데요. 저 역시 요즘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은 주식 투자에 딱 돌입하기는 조금 무서워서 모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의 투자를 통해서 종목과 좀 더 친해지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의 투자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바로 이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 아까 화면 번호 제가 뭐라고 했죠? 0130이죠? 0130 입력해 주시면 여기 이 화면 번호 0130을 클릭해 주시면 제가 미리 설정해 둔 관심 종목 창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도 다들 있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4개를 총 띄워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먼저 시총 상위주 그룹이에요. 여기는 시총 상위주 그룹, 여기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 그룹, 그리고 여기는 전일 대비 상승하는 종목들에 이런 것들을 놔두고 있는데 지금 여기 빨갛게 상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있죠. 바로 신풍제약과 태평양 물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는 제가 또 좀 관심 있는 종목들 이렇게 위주로 한번 만들어본 저의 관심 종목인데요. 자, 오늘 고객 질문 바로 뭐였죠, 여러분? 관심 종목에서 이 종목 코드 연계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꽃갈콘을 먹어야 소비가 증가해서 유통성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꽃갈콘 나중에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질문 바로 다시 넘어가 보면 지금 고객님께서 해주신 질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이트 진로 더블 클릭해 볼게요. 하이트 진로를 더블 클릭하면 네, 고객님의 화면에 제가 또 맞춰서 한번 설정을 해놓아 볼게요. 먼저 화면 설정에서 고객님께서 지금 안 되시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하이트 진로를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바로 키움 현재가 0101 화면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하이트 진로로 바로 키움 현재가가 뜬다 이건데요. 내가 지금 관심 종목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오리온에서 더블 클릭을 했는데 오리온 화면이 딱 떠버린다. 이게 물론 여러분에게 키움 현재가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줘서 편리한 기능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종목을 보다가 아 내가 실수로 더블 클릭을 했네 할 때는 다소 이게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 화면이 나와버렸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관심 종목으로 가셔서요. 등록 버튼 눌러주시고요.
화면 설정 눌러주시면 여기 아까 제가 한번 제가 스포를 했었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연동 기능 여기 들어가시면 한 번 클릭 시 종목 연동 기능 사용도 있고 두 번 클릭 시 종목 연동 기능 사용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두 번 클릭 시 키움 현재가 연결 사용이 지금 클릭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고 적용 확인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상에는 아직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한번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눌러볼게요. 더블클릭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생깁니다. 지금 계속 커서 소리 들리나요?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고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번 더블클릭해볼게요.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 아까 전에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연동 화면 연동 안 되게 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한 번 클릭하기, 두 번 클릭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떤 기능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여기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좀 작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키움 현재가 창을 하나 띄워 볼게요. 키움 현재가를 딱 띄워 놓고 제가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 클릭을 했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딱 누른 상태에서 여기 키움 현재가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KMW를 눌러줄게요. 눌러주면 아무 일이 없죠, 지금은. 근데 여기 바로 여기에 지금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인데요. 이 자물쇠를 풀어줄게요. 풀어주고 나서 다시 이거를 눌러주면 KMW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은 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등록에서 보니까 지금 한 번 클릭 시에 연동 기능 사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자물쇠를 양 화면에 모두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눌러볼게요. 한 번 누르니까 바로 여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연동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등록해서 두 번 클릭 시로 바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해서 두 번 클릭 시 적용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신풍제약 한번 눌러볼게요. 두 번 더블 클릭하니까 신풍제약의 키움 현재가에서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번 클릭해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아까 저희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 번 더블 클릭했을 때 현재가로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재가 말고 다른 걸로도 연동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여기 다시 화면 설정에 가서요. 두 번 클릭 시 키움 현재가 연결 사용이 돼 있는데 여기를 쫙 이렇게 눌러보면요. 미니 주문도 있고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고 빨리 매수 매도도 할 수 있고요. 호가 주문, 현재가, 그리고 종합 시황 뉴스, 종합 차트도 있는데 제가 차트 한번 눌러볼게요. 차트로 설정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하고 나서 다시 여기 들어와 봐서 제가 하이트 진로 또 더블 클릭 해볼게요. 더블클릭하면 하이트 진로의 차트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관심 종목을 보다가 이 종목의 요즘의 주가 흐름이 어떻지 차트를 보고 싶은데 할 때 바로 이렇게 차트를 눈앞에서 펼쳐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저는 종합 시황 뉴스 이 기능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발견하고 좀 신기했는데요. 여기서 종합 차트에서 이번에는 종합 시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알죠? 0700 종합 시황 뉴스 눌러주시고요. 적용 확인을 누르면 이게 그냥 종합 뉴스로 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삼성전자를 한번 눌러볼 건데요.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그냥 뉴스들이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뉴스만 나오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의 뉴스만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합 시황 뉴스나 어떤 화면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 관심 종목에서 바로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기능 언제 사용하면 좋냐고요? 여러분이 관심 종목을 보다가 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가를 알고 싶어 혹은 지금 뭐 주가의 흐름을 알고 싶어 했을 때 여러분 막 관심 종목창 보고 있다가 0101 쳐가지고 키움 현재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 혹은 또 이름을 입력해서 하나씩 해보는 거 가끔씩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더블클릭 한 번으로 바로 큰 창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빠르고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팅창 한번 다시 또 만나볼게요. 네, 오늘 지금 보니까 네 좋은 기능이네요. 네, 처음에 김레전드님 처음에 관심 종목창 설정할 때 진짜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김레전드님처럼 처음에 관심 종목을 만나시는 분들 고생하지 말라고 제가 또 이번에 첫 단추를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요. 곧
왕초보 앵커의 주식 이야기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4편인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좋은 기능이네요 하고 오늘 다섯 글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곡 오를 거야. 네, 오늘 다섯 글자 더블 클릭. 네. 네, 오늘 이거 더블 클릭. 오늘 아무래도 제일 핵심이었던 게 바로 더블 클릭이었죠. 오늘의 다섯 자 더블 클릭으로 하겠습니다. 네, 스마일 파이디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센스 있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할 콘텐츠 꽃갈콘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도 유용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장도 끝까지 힘내서 꼭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을 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